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흥국화재라는 종목입니다. 우리가 이 종목을 볼때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,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, 다만 지금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. 얘가 한번 정도 더 조정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, 글쎄요. 얘가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 거래일을 조정받고 반등이 나왔는데, 얘가 지금 오 거래일을 조정받고 얘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이 패턴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.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더 밀려 내려갈 수 있고,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,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26일날 어떤 정부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고집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. 한번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. 이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부 발표 임박이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밸류업 공개 7일 정도 남았고, 그 뒤로 과연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봐야 될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, 야, 어떻게 보면은 26일 날이 뭐예요?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. 어떤 분들은 뭐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뭐냐,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, 어떤 게 맞다, 어떤 게 틀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, 우리는 뭐 합니까? 내 예측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도망쳐야 되는 부분이고,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, 맞다라고 하면은 뭐 성공한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얘가 딱 상대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높잖아요, 이 자리가.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얘가 한번 올라가고 눌림받고 반등 났으니까 요 라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, 여기 라인에서 밀린다라고 했을 땐 빠르게 커트 해놓고 다시 나오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끌고 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렇게, 기쁘게 막 들어가야 된다? 그거는 아니에요. 참고하세요. 일단은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, 웨인이 그래도 이틀 동안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나가긴 했네요. 아쉽네요. 자, 어찌되었든 간에 이 종목이 웨인들도 들어오고, 그다음 연기금도 기타 법인 이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긴 하는데요. 이게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. 이게 수급주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들보다는 일단은 스케줄에 맞춰서 26일 날 전후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여기 라인을 유지해 보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저희는 매주 25%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. 지난주, 이번 주, 다음 주도 동일하게 25% 세팅이 될 겁니다.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4개에서 한 5종목을 같이 매매를 해보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익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거든요.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